이번 판에 퀘스트를 다 깹시다. 요양 화이팅! 고고싱! 할 수 있다! 하요하요! 아, 스폰! 구려. 개, 구대, 개. 여기서 기상청 먼저 들렸다가, 피어 버튼에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동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뛰지 말고 천천히 가도 돼. 오히려 천천히 감으로써 사람들이 볼일 다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지금 기상청에 뛰어가면 기상청에 사람이 있으면 싸워야 되잖아. 하지만 걸어간다면 기상청에서 파밍을 다 하고 나가겠지. 하지만 나는 퍼니셔한 퀘스트예요. 너무 늦게 온 나머지 얼굴을 못 마주치는 거지. 유남생 조심히 조심조심. 여기 안테나 여기죠? 밟았고. 자, 이제 피어 보트. 디아블로는 그냥 죽는 소리만 나잖아요. 샤샤샤샤샤샤 스킨 소리랑. 근데 타르코프는 사운드도 다양하게 나잖아요.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근데 다채로움도 달라가지고. 그리고 보는 장면도 디아블로는 그냥 몬스터 죽이네 몬스터 죽이네 몬스터 죽이네 이게 다잖아. 근데 타르코프는 가다가 적 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긴장감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사운드를 비울 수가 없어. 그래서 디아블로 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다가 문득 나도 이제 힘들어서 조용히 있을 때 너무 적막감, 그 적막감에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계속 말을 해야 한다는 그 앞 피 뭐야? 압박감. 그러게 있었거든요? 근데 타르코프 할 때는 어우 총 개구대기. 개구대기. 와, 몇 명이야? 미친. 떡상! 성공! 오, 내 옷도 깨끗하네. 이것도 입어도 되겠다. 아, 오클 가빠 이거 못 입겠다. 입었다가는 무거워서 기어가야 돼. 기어 나가야 돼. 얘네들 뭐 얼마나 뭐 레이드를 얼마나 길게 들려고 이렇게 밥이랑 물을 이렇게 아득바득 챙겨놨을까. 뭐야 저기서 탄창 소리가 왜 나. 미친. 사람이 또 있나봐. 아, 누구 온다.
아니네. 자기들끼리 싸우네. 아쿠아를 안 마신 이유가 소리 날까봐. 아니 근데 탈출하려고 해도 엄청 반대편이에요. 탈출구가 반대편. 오클 입으면 좋겠는데 그 젠포 입으면 미쳤을 거예요 무게가. 그니까 출구 근처에 있으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건데 바로 나가기도 애매해. 세인타 쾌가 있어서 그냥 세인타를 잡을 텐데 그런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고. 보니까 PMC도 있는 것 같아. 폭이 자꾸 저렇게 터지는 거 보면 PMC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런 위험을. 르사스 때는 탈출해야 된다. 오 이거 르사스였네? 이걸로 쾌 가능? 모딩 파츠 부족하지 않으려나? 르사스인지 몰랐어. 나는 그냥 M1A인 줄 알았어. 요게 왜 교체가 안 되지? 스브드? 왜 탄창 교체가 안 됨? 아, 서칭이 안 돼서 그러네. 서칭이 안 되면 탄창 교체도 안 되는구나. 몰랐던 지식이 추가되었고요. 사관에 한번 갔다 옵시다. 가방만 벗어놓고. 지금 총도 좋아가지고 웬만한 PMC 뭐 못 이길 것도 없고 피어보트에 설치 못한 건 좀 아쉽긴 한데 거기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PMC도 있고 보스도 있어. PMC도 있고 보스도 있는 곳에 굳이 무리하게 이 뚠뚠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걷기도 힘든 걸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여기에다가 가방을 벗어놓고 다녀옵시다. 호잉 호잉 나무 보호세. 됐어요. 이제 콧딱지에 들려서 설치랑 템 들고 탈출. 아! 떼골떼골떼골떼골. 왜 떼골떼골 하나 많이. 떼골떼골떼골떼골. 아니 왜 가방 안 굴러가요. 그렇지 굴러가줘야지. 떼골떼골 전략인데. 달려 유창 이겨라. 굴려 굴려 가방.
성공. 네, 위에도 저격하는 애들 있어. 10원. 1킬, 2킬. 하요하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